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경북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한 하나요? 유학생입니다. 중1 때부터 되게 춤추는 걸 좋아했었는데 취미로만 했었지 운동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서 좋아하기만 했던 학생이었는데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거 찾아보면 되게 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영상도 있고 그런 걸 직업으로 삼으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 알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중1 후반 때부터 취향도 알아보고 그러다가 중2 초반부터 독서를 시작하게 되고 춤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춤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공식하면서 그 친구랑 다니던 댄서분을 따라다니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춤으로 한 1년 동안 배우다가 라이브 뮤직앤 댄스 학원의 영상을 접하다가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 학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다가 제 생일 때 생일 선물로 이 학원에 들어갔어요. 다른 예고의 그 프로모션 영상 그런 게 있었는데 솔직히 예고가 미술이나 음악만 가르치는 곳이라는데 이렇게 춤추는 바도 있구나를 알게 돼서 좀 처음에는 예고가 너무 갖고 싶어 마음을 알아봤는데 지금은 극도만이 아니라 그냥 춤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중2 때 오디션만 한번 진학했었는데 1년 동안 하다가 선생님께서 와꾸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와꾸만 너무 멋진 점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좀 더 잘하고 싶다 해가지고 입시를 했습니다. 학생 기간이나 입시 기간 때는 개인 연습할 때 작품 연습을 위주로 한 편이고 작품에서 필요한 기본이나 체력을 키울 위한 웨이트도 많이 하고 저도 안 되는 동작 있으면 반복해서 연습을 했었고 코빈 기간에는 개인 연습 시간이 주어진 기간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연습 뭐 프리스타일이나 안무짜기 연습 등을 하고 선생님께서 과제를 주시는 그런 과제라서 저도 제 실력을 키우는 것 같아요. 스케줄은 학교 마치면은 집에 짐 챙기고 학원에 바로 가서 좀 연습하다가 수업 듣고 또 수업 끝나고 와서 뭐 수업 때 배웠던 특징을 습하거나 연습하거나 아니면 내 개인 연습이나 작품 연습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처음 나이는 연습이 잘 안 한 게 입시를 시작하자마자 공부를 기간이 되게 가까웠고 그래서 기본기랑 작품 연습 두 개만 위주로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콩볼리가 끝나니까 조금 시간이 되어가 생겨가지고 조금 더 실력 향상하는 그런 걸 위주로 연습했습니다. 실기를 쳤을 때가 되게 아침이었어가지고 되게 추웠었고요. 긴장까지 됐는데 추우니까 긴장이 별로겠어가지고 막 좀 긴장하면서 갔는데 인사도 먼저 해주고 먼저 말 걸어주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긴장을 좀 풀었던 것도 있었고 제 또래 춤추는 애들 많이 본 적이 없는데 가까이 보니까 좀 신기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연습하시는지 볼 수 있었으니까 조금 색다르셨고 본인이 무어가지고 좀 진지하고 다 봤어가지고 밝은 느낌이 많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반줄 가수 쪽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꿈을 희망하는 그런 가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계를 끝나서 댄서가 되고 싶고요. 저도 다들 댄서분들 영상을 보고 꿈을 키우게 된 것처럼 이유가 있는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댄서가 되고 싶고 춤을 즐겁게 재밌게 추는 그런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